인사 올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박기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따뜻한가요? 아니면 추운가요? 저 오리지널 파카를 입고 왔는데 코디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우리 하박사님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기술 트렌더 그리고 기술이 앞으로 특허 기술을 가지고 미래의 트렌드를 뭐 좌지우지한다라면 저는 그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짧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는 분들 한번 답변하시라고 얘기하면 제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인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관점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죠.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브. 그러면서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코노미, 이걸 둘이 결합을 해서 뭔가 창의성과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현재 제가 대학에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 인재들이 지금 그렇게 배출되고 있느냐. 우리는 HR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 과정이 있고요. 제2자 과정에서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 맞는 지식재산 4차 산업이 되면서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 우리가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해서 창출 보호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에서 보호를 담당하는 학과가 있는지 또 창출과 보호 활용을 동시에 그게 운영하고 있는 학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금방 인천에서 뭘 하고 왔냐 그러면 우리 지식재산 분야 변리사님하고 대표님, 기업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제 왔는데 하시는 분이 좀 대학에서 지식재산에 맞도록 특허 사무소에 보낼 인재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공학도 알고 이쪽 분야도 아는 친구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 없습니다. 공학이면 공학이고 지식재산은 지식재산이지 두 개 다 아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특허청 이게 안 계시죠? 특허청에서 나오셨어요? 특허청에서 나오셨으면 제가 좀 따지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특허청에서는 대학에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창출에만 관심이 있지 보호하고 활용하고 이 지식재산 고용노동시장 쪽으로 이양되느냐 결코 이양이 안 됩니다. 열 몇 개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열 몇 개 대학이 이 친구들이 지식재산 분야 쪽으로 좀 흘려져 와야 되는데 결코 소양 교육 정도, 창출 인력 정도. 우리는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활용 인력이고 보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창출에서 벗어나서 활용 인력 쪽으로 점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 인력이 없습니다. 활용 인력이 결국에는 자기 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 매입을 해서 뭔가 활용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식재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2017 HR 포럼이 개최됐는데요. 이때 보시면 심의 우리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HR 분야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 인재, 4차 산업과 대학 교육의 변화 모습, AI 진화, 일자리,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학습 혁명을 하자. 불은 상상의 한계를 넘다. 전부 창의성과 활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학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 수준 교육 과정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 1차 산업 혁명으로부터 해서 4차 혁명은 교육의 트렌드를 바꿔놓은 핵심이었거든요. 4차 산업 혁명이면 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지식재산 분야도 지금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입니다. 교육혁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명,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 교육체계가 공교육 수준에서 교육과정, 교필, 뭐, 전필,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발달 속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부 다 인재 양성 방향에 따라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4천혁명에서 맞이하는 관점이 창조성과 융합 관점에서 자, 지식재산도 알고, 공학을 알고, 지식재산 알면서 자기의 생각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그런 어떤 학습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고용 시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대학의 학생의 80%가 뭐냐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입니다. 저희 학생은 오직 온리 대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특허가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지금 삼성 들어가야 되고요. 며칠 전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교수님 다 떨어졌습니다. 후반기, 하반기에 공채 시험 다 떨어졌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취업밖에 관심 없다는 거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하도록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재산이랑 특허, 산업재산권 이 내용이 초중고 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얘네들이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 대기업 다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두고 창업할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에서 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본 애들이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입을 가끔 얘기하는데 몰입을 한번 해본 친구들은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스키마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자기가 뭔가 경험이 있으면 야 이거 가지고 난 나가서 창업할래 이런 관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 학생들은 오직 취업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은 제가 조금 전에 국외 사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고 새로운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뭐냐 하면 발명과 특허 이걸 접합니다. 언제부터? 초등학교부터 접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드바이타이징부터 아키텍처, 아트 이 부분을 전 세계를 찾자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영국은 브라운 총리가 이제 17 지식재산 가치와 중요성의 일반 국민의 재고 관점에서 정책 관점에서 5 지식재산 장려화 보고 정부는 학교 교육 과정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서 상기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금도 이걸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 크래킹 아이디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몇 살이죠? 5살에서 7살 때 키 스테이지라고 얘기해서 IT가 먼저 교육을 시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5살 애들 보고 야 이거는 지식재산권이 어떻고 특허가 어떻고 야 그림을 그려볼래?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5살 때 뭐 하죠?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총 스테이지는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갈 때마다 그 단계마다 고도화시켜서 IP, Intellectual Property는 특허는 명세서는 이렇게 쓰느냐가 아니라 아이디어는 이렇게 내고 명세서를 내서 너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접근성을 아주 쉽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STEM Based ICT, ICT 기반 STEM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세계의 모든 전 시장을 점령하겠다. 대표적인 게 구글이고 페이스북이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팀 교육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 아이디어 대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평가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분리사로 붙어서 활용 단계까지. 스팀 교육이 우리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마스매틱스인데 교과 내용보다는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MIT 미디어랩 보시면 영어가 많이 적혀 있어서 제가 번역해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들은 미디어랩은 홈페이지 1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자, 연구원, 발명가들이 뭐 일상적으로 지식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 프로젝트 단위, 업적을 가지고 40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디어, 너네들 아이디어 좋냐? 아이디어 진짜 혁신이 있냐? 한번 설문지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 교양 지식, 전공 지식, 창의력, 혁신 능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가지고 1학년으로부터 해서 뭐 4학년까지 지역별 여러 가지 해가지고 1학년 1,500명, 4학년 1,500명 정도 여기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창의력 및 혁신성 2.96입니다. 그리고 4학년은 3.15입니다.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3점대가 넘는데 이건 보통이에요. 아이들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 수용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창의성과 혁신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가서 막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배님 상사 말씀 잘 듣고 거기서 조직 내에서 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그죠? 그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이하 리딩을 해야 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수업을 제가 한번 새로운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면 되게 수업을 제가 재밌게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새로운 가치 발굴이고요. 중요한 거는 홈크레이스가 많은 한국이어야 돼요. 좀 실패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홈크레이스라 해서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알아보는 종족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이런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그렇게 우리 한국적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가 꼭 지식재산이고 학습 경험을 제공해서 교육 정책 지원과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미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결정되면서 우리 앞으로 전문 인력은 창출, 보호, 활용 이 전체 분야가 이만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출력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과 관련된 분쟁, 단속, IP보험, 거래 중개, 가치평가, 교육훈련, 관리 이런 인력들이 나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누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특허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허청이 교육부와 협조해야 되고 특허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야 되고 특허청이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주관만 하게 되면 쉽게 양성할 수 있습니다. 대학 단계에도 학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양성 계획, 종합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요. 관리 인력과 서비스 인력을 해서 이 정도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 사업에 거기 MIP 과정도 만들고 창업 지원도 하고 뭐 하자라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노동 시장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매치율이 90%는 거짓말이에요. 교육만 하고 소양국 리트러시 교육만 하고 이게 고용노동 시장으로 흘러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과 학습과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카테고리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즉 대학이 외부 조직과 인재 공급을 하고 학습자는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생태계가 조성이 필요한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대학에서 주관하자니 대학에는 고유적인 학문적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가자마자 IP 대학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 미래의 융합 개발을 만들었는데요. 2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하려고 하다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허청에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건축공학으로 갔습니다. 지금 원래 미래융합 기반으로 부원장 하다가 그쪽을 하다가 갔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경험과 자율과 일이 연결되는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아시나요? 2017년 9월 15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실적 실천을 위해서 활성화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 초안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 2014년도에 한국 발명진흥에 있으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한 3년 해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내용이 바뀌었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5개년 계획 만들고 있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실천하게 되면 앞으로 인력 양성 시장에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초중고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 또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시고 또 요거 아시나요? 혹시 요 자녀분 중에 그게 초중고 교육과정에 발명 교육 하시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거. 자,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이 신설됐습니다. 교과목에 뭐냐면 진로 선택 교과목에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창출, 보호, 활용 이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진로 선택 교과목이에요.
이걸 열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그런데 18년부터 적용인데 지금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교사 연수도 없고 가르칠 교사 자료도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나오신 뭐 분이나 아니면 한국발명진흥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제가 이것 좀 해서 좀 거기 고등학교 때 선택교과목으로 하고 입시에 나오게 되면 확 퍼지겠죠. 확 퍼지겠죠.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이 독립 교과목으로 신설되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현재는 한국발명진흥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특허청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뭐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한 20, 30개 정도 학교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술적 과정, 여기에서 발명 교육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실과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을 다루면서 특허청 마크도 들어가고 특허가 뭐다, 산업재산권이 뭐다 이렇게 전 국민이 해야 될 기술 교과서는 전 학생이 전부 다 배운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창의공학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창의공학 설계의 한 6주차를 발명하고 지식재산 활용, 보호, 생명기술 조사를 전부 다 반영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교과목을. 왜 힘드냐 하면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못 봐고 우리 조교수님한테 맡기고 왔는데 아이들이 맨날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답 좀 알려주세요. 답이 없다. 지식재산은 무슨 답이 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녀가 있으시면 지식재산 일반을 꼭 선택하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NCS 과정인데요. 교육이 되었으면 자격을 받고 자격이 되었으면 일로 매칭이 되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만든 NCS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자격, 준자격이 있죠. 그거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매칭돼서 운영하는 학교가 한 개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 거래,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특허 이런 네 개 분야가 만들어지면서 NCS 기반 자격이 만들어지고 또 관련된 학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습과 자격은 되는데 일자리가 지금 없어요. 일자리가.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과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련법에 있다. 두 번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 있고 대학은 선도대학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시장 현장에서 고급 인력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본질과 교육은 뭐냐 하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신재원 나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만들 필요 없다.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리딩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는 본트웨기 완전 저는 지식재산 교육을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4.0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 패러다임 10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 중심 교육, 교수, 교사, 학습 내용 중심 교육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 학문 중심의 융합, 내 학문을 중심으로 부융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지식재산 교육은 답이 없습니다. 창의성 교육.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 해결 교육이고 지식재산 교육은 학문성 보다는 융합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유일한 교육입니다. 영역 중에서 유일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 교육이 분산형, 그러니까 교과 영역에 조금 들어가든 단독 독립형이 됐든 간에 이 교육이 우리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는 조금 비중을 높여서 노출을 좀 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학습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